하신 줄 알았죠? 지스는 트렌드 이번 시간에는 다시 떠나는 봄 여행에 꼭 필요한 스프링숏 아우터와 함께 트렌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보다 쉽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 소장품과 지스는 스프링숏 아우터를 믹스매치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Shall we? 팬데믹으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건 바로 여행이죠. 온화한 날씨에 벌써부터 바캉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큰 일교차는 아직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보온 효과에 활동성이 넘치고 화려한 봄의 생기까지 머금은 스프링숏 아우터가 SS 트렌드 핵심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 트렌드에 맞춰서 출시된 지센의 스프링숏 아우터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카라 숏점퍼는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전세계 SS 트렌드 풀 스펙트럼을 반영해서 극적이고 대담한 이런 카라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익숙한 실루엣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얼굴과 넥라인을 슬림해 보이게 잡아주는 이 넓은 카라가 목의 답답함을 없애주고 자유로운 해방감을 선사하면서도 꽃처럼 내추럴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 같죠. 저는 화이트톤의 플리츠 스커트와 매치하면서 발랄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어때요? 데일리 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지센의 SS 트렌드 키워드 7세컨 홈은 야외 활동에 적합한 점퍼에 드레이프, 퍼프 소매, 트리밍 디테일 등을 추가해서 정형화된 디자인을 탈피하고 영하고 우아한 느낌까지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센의 후드 볼륨 숏 점퍼를 보시면 그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매 부분에 셔링, 밑단의 스트링 디테일로 풍성한 볼륨을 주고 메쉬 소재를 활용해서 활동성까지 갖췄습니다. 요즘 코디에 빠질 수 없는 미니백과 매치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또 다른 2023년 제너럴 트렌드 소울 스페이스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안정을 되찾으면서 삶의 균형과 행복을 찾아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질감과 컬러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었죠. 지센의 린넨 라이크 가디건형 자켓은 안감이 없어서 가볍게 걸치기 좋은 옷입니다. 저는 생지 데님 팬츠에 화이트 티셔츠와 스틸레토 힐과 함께 매치해봤습니다. 디테일이 딱딱한 느낌보다 부드러운 형태를 띠다 보니 어느 옷에나 어울리고 코디하기가 굉장히 쉽죠. 린넨 자켓도 입어봤는데요. 자연스러운 무드에 라벨판과 스티치, 장식 자수와 금속 단추들의 디테일을 활용해서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가볍게 애써 꾸미지 않는 듯한 여유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역시나 어떤 바지를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저는 세미 베기핏의 데님 팬츠를 살짝 롤업을 해줘서 뉴 보헤미안 룩을 완성시켜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소개했던 2023 SS 트렌드를 스타일링에 적용해봤는데요. 영상 잘 참고하셔서 고대했던 봄 여행을 떠나실 때 훨씬 수월한 스타일링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꽃보다 화사한 여행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